강간, 폭행,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22살이었던 A씨는 여자친구인 B씨를 추행하다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폭행한 뒤 성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10시간 후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하는 B씨를 또다시 폭행했고요. 그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5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8%였는데요.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자 A씨는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했어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에 따라 A씨가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북 모 의과대학 졸업을 앞둔 것으로 알려진 A씨의 집행유예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되면 안 된다, 사람 병 고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A씨가 되려고 하는 의사, 누구보다 생명과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직업이지 않나요? 도쿄올림픽이 우여곡절 끝에 내년으로 연기된 건 다들 아시죠? 이후 올림픽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건지에 대해서 소문이 무성했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IOC가 이 문제에 대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IO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부담하는 데 일본이 동의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IOC도 책임을 나누어지겠지만 어떤 식으로 비용을 분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IOC의 입장을 들은 일본 정부는 곧바로 반박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놓자 IOC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답변을 수정했어요. 이번에도 아무런 결론 없이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난 올림픽 연기 비용 해프닝.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을 3천억 엔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천문학적 비용을 누가 얼마나 떠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본 내에서는 내년까지 코로나 종식이 안 된다면 올림픽 개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요. 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철저한 개최 준비까지 해야겠네요. 여러분, 오늘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소등 캠페인이 있어요. 우리 모두 참여하자고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